그래서 여기에 사이성중에 들어가서 걸식 성중하되 차제로 밥을 빌었다라고 되어있지요. 차제로 한 것은 이 경전에는 부처님이 일곱 집을 탁발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걸식을. 일곱 집을 넘질 말아라. 설사 일곱 집 가운데서 들렸는데 불행히도 어떤 애도 집을 들어갔다든지 싫어하는 집을 들어가게 됐을 때는 밥을 못 얻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일곱 집을 넘지를 말아라. 그러면 일곱 집을 넘으면은 탐욕이 되고 한두 집 얻었다가 돌아와 버리면은 다른 집을 애라 안 가기 싫으니까 안 가게 되면은 또 간탐이 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잘 중도를 택하게 한 것은 부처님께서 두타의 공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탁발을 나가신 겁니다. 여기에 두타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하면은 틀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틀어버리느냐? 인생의 이 우리 범우 중생의 번뇌망상을 다 틀어버리고 모든 애착과 애욕을 다 틀어버린다고 해서 이걸로 두타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두타. 그리고 게으른 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탁발을 나갔던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날이면 날마다 때가 되면 꼭꼭 시간에 그 탁발을 나가실 때에 참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게으려도 부처님이 나가시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집집마다 갈직에 무엇을 떨어버리냐. 이 세상에 애착과 애욕을 모두 다 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공부가 하면 되려고 하거든. 한번 거리에 나가서 한번 탁발을 한번 나가면은 큰 공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체면이라든지 이신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고 나설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두타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어쩝니까? 이만한 것도 자존심 내놓지요. 요만한 것도 체면 세우지요. 요만한 것도 가문 세우지요. 이만한 것도 뭡니까? 위신 세우지. 어떻게 그렇게 어떤 사람 명함 조그마한 판에다가 20개를 갖다 박아가지고 다니면서 내 이런 사람이요. 하나. 내가 명함 안 받고 다니는 내나 뭐 똑같대 그 뭐. 그렇게 세상이 참으로 웃기는 세상이야.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상이 많으냐. 그래서 여기에 금강경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그 상만 내버릴 수만 있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보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했냐면 제법 마음이 좋을 때는 어질고 착해서 성인군자 같지만 누가 머리카락 하나만 잡아 당기도 신경질 팍 뿌리댄다고 돼 있어. 그런 심보로 가지고 부처님 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돼 있어. 그러니 전부 다 위선이요. 가면만 가지고 사는 게 그래 그게 위선 가면 속에서 실속 없으니까 일생을 속아서 그냥 허송 세월하고 일생을 마치니까 누구든지 죽을 때는 한숨 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후회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범부라. 그래서 참으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은 죽을 적에도 참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죽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하늘과 땅 차이가 그랬죠. 그리고 부처님은 안으로 평등의 이치를 정득했기 때문에 어떤 집을 가더라도 차별을 가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너무나 불평등하니까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니까 좀 좋으면 좀 좋고 좋아서 못 살고 싫으면 그저 미워서 못 살아. 그저 저놈을 땅을 파고 팍 묻어버려야 속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모질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좋아해도 좋아한 게 아니지. 지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그만 그 자리에서 팩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중생의 차별심은 천당과 지옥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좋을 때는 금방 천당이 있다가 나쁠 때는 금세구만 지옥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자 마음속에서 천당을 건립했다가 부숴가지고 지옥 만들었다가 그저 용천을 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 천당이 어떻고 천당 가기는 어디로 가? 주소하면 가지고 한 찾아가보지 가지는가. 그리고 부처님은 일체 마음에
탐욕이라든지 거만 같은 것을 다 여려서 어느 중생에게도 치우쳐가지고 불편하게 해주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멋지게 살아가려거든 주위에 있는 사람, 부모 형제간도 좋고 주위에 있는 친척들도 좋고 도반들도 좋고 절대로 남의 마음 아프게 하면은 그건 벌써 불자가 아니야. 왜냐? 부처님 마음은 진리가 평등하거든. 법은 만 사람 앞에 평등하듯이 진리도 역시 만 사람 앞에 평등하다 그 말이야. 그 이치를 정득했기 때문에 부처님 보고 누가 싫어하는 사람 없어. 부처님 보고 욕하는 사람 없어. 못 볼 때야 안 볼 때야 부처님 어떠고 저떠고 그 당시 그렇게 해도 부처님만 보면은 그만 그 시간에 그만 아무것도 없어. 부처님을 죽이려고 외도들이 자객을 무수히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객들이 큰 상금을 노리려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숨어들면은 항상 부처님 혼자서 특별한 법회가 없으면 혼자서 숲속에 정진하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아. 그런데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생각 하나도 없어. 왜냐? 그대로 부처님은 그대로 진리 그대로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 앞에는 어찌볼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가 잘못했어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이미 평등치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잘못 따지기 전에 자기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아시면은 아마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재차 말하지만은 이 오음육신의 성을 갖다가 사이성이라고 보고 부처님은 이 사이성 중에 있는 번뇌의 말을 전부 다 깨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뇌 마구니에게 항상 찌고 있으니까 우리는 범부고 이기면은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성에 뭐가 있었냐면은 역시 그 기타 동산이 있었어요. 그 기타 동산은 번역을 하면은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고 해서 그 기원정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번뇌의 마구니하고 싸워서 이긴 곳이다. 그러니까 기원정사는 마구니를 쳐부숴서 이긴 도인들만 사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마구니한테 항상 찌고 있는 그런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마음 편안한 것은 번뇌 마구니를 꽉 누르거든. 망상을 딱 누르니까 마음이 이기거든. 그 순간이라도. 그러니까 편안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완전히 못 이기고 반쯤 눌러놨다가 또 놔둬버리거든. 또 집에 가버리니까. 그럼 도로이님이 또 일을 나가지고 거꾸로 우리를 누르니까 그때부터 또 괴로운 거라. 왜냐? 자꾸 쭉 박히니까 괴로울 수밖에 돼 있어. 그래서 비구 앞에 1200비구라고 있지요. 그 비구를 번역을 하면은 마구니를 깨트려 이겼다고 해서 비구라고 그래. 비구를 번역을 하면은 마구니를 쳐부셔서 이긴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마구니를 쳐부셔서 이긴 자가 1250명이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기원도량이 그 말이야. 기원도량이 오직 성인들만이 사는 곳이더라. 그래가지고 그 재미난 얘기도 하나 있는데 부처님을 모시가려고 정반왕이 보냈어. 하도 부처님이 안 돌아오니까 성불하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처님 어렸을 적부터서 그 저 나라 정사를 돌반 원로 대신이 있었어. 아주 원로 대신이 아주 강직하고 고집 세고 뭐 끄떡도 막 태산이 무너져도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아주 강심장을 가진 원로 대신이 있었어. 그 부처님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실까 싶어 기다리고 기다리도 안 돌아오고 이웃나라까지 와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반왕이 애가 타서 어떻게 하면은 칠달 태자가 빨리 돌아와서 내가 한번 볼까 사니까 대신들이 그 정경이 딱 해서 서로가 그러면 내가 가서 칠달 태자를 빨리 좀 오시라고 좀 말씀을 좀 절하겠습니다 하니까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라 정반왕이 뭐 안 된다라고 하거든. 왜냐? 다른 사람 가봐야 태자를 보는 순간에 다 머리 깎고 다 출가해버릴 테니 가 나오면 무슨 소용 있나? 아무 소용 없어. 가지 마라 하니까 그 중에 아주 그
심장 튼튼한 원로 대신이 제가 가겠습니다. 대표로 가겠습니다. 가니까 정반이 가만 보더니 혀를 껄껄 차면서 안 되지 안 되지 하거든. 부질없는 짓이지 부질없는 짓이지 하거든. 그러니까 이 원로 대신이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만약에 가서 안 돌아온 날이면 온 천하 사람이 다 출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사 온 천하 사람이 다 출가를 한다 손치더라도 저는 꼭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가거든. 그러니까 정반왕이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그래도 못 믿지 못 믿지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만에 틀림없이 돌아오겠습니다 하거든. 아주 큰 소리 탕탕 치고 갔는데 기원장사를 딱 찾아가서 부처님을 척 보는 순간에 그 부처님의 예언과 자비와 그 지혜와 강명 앞에 자기가 사신으로 왔는지 대리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아이고 저렇게 거룩한 분은 세상에 처음 봤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나 그 참 거룩하실 수 있을까. 참으로 또딱한 분은 좋기는 좋구나. 그걸 자기를 생각 보니까 뭐 속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일국의 재상이지만은, 아이고 마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 이 무지랭이 이 인생 이거 청산해버리고 나도 그만 여기 부처님 옆에만 있을 수만 있었으면 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벌써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는 좋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좋단 말이다 하거든. 그럼 그렇게 좋거든요. 계시지요 하니까 아이고 저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든. 아이고 대신께서 계실 수만 생각만 낸다면 얼마든지 허락하실게요. 어떻게나 좋았던지 그만 성낙이라고 받아가지고 아이고만 내도 그만 머리 막 그만 바로 깎았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부처님이 아시고 그럼 빨리 가서 그냥 머리 깎고 오시오 하거든. 어떻게 좋았던지 막 번개같이 머리를 딱 깎고 가설 탁 입고 오니까 자기도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부처님 옆에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에 얼마나 좋았던지 싱글벙글 하다가 자기를 딱 한번 보니까 하 대신으로 입고 온 옷은 어디로 버리고 없고 머리 깎이끝. 그때서 아차 싶단 말이야. 아이고야 내가 이 정반왕한테 얼마나 큰 맹세를 하고 왔는데 이 꼴이 먹고 가거든. 이제는 갈래 갈 수가 없어. 머리는 깎아버렸지. 가서 장사면 입어. 어떻게나 낭패가 났던지 그걸 두고 낭패 났다는 게야. 그러니까 부처님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딱 하거든. 막 기원장사 좀 구경 좀 하시고 한 일주일 있다가 가시실 거거든. 일주일 가만 게 자기가 올지 일주일 말미 받아왔거든. 아이고야 살았다 하시거든. 그래 부처님이 그 대신으로 입고 온 그 옷은 안 주거든. 그 할 수 없이 옷 벗고 갈 수는 없고 가서 장삼을 입고 일주일 만에 갔더니 정반왕이 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것을 보면은 부처님의 이실력이 과연 얼마나 됐다고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하고는 어림도 아닙니다. 그만큼 대단한 부처님이 우리 스승이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조그만큼이라도 발심만 한다면은 어찌 부처님의 가필이기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욕심에 관해가지고 그저 욕심대로 안 되나 안 되나 하니까 어느 한 가지가 될 택이 없어. 왜냐? 부처님은 욕심을 버린 분이라. 욕심을 버린 자가 기도를 해야 하면은 성취가 되는 원리고, 모든 탐욕을 버렸기 때문에 탐욕을 버린 자가 기도를 하면은 성불을 할 수가 있는 논리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지고 하니까 천년을 해도 그거는 안 되는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로 결식을 해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따지고 차제라 차제로 다스려서 이긴 자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차제로 했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법칙을 꼭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제로 차제로 하는 건 요것하고 저것하고 그렇게 차제 차제로 하라는 건 뭐냐 하면은 네 가지 법이 있어요. 네 가지 법 뭐냐?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바깥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입니다. 그걸 갖다 한문으로 말하면은 몸신자,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그 신수지요. 그 다음에 마음심, 또 세 번째는 마음심, 신수심,
그 다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개인계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거든요. 마음으로 생각해 받아들이고 몸으로 감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상대상대지요. 네 가지 모든 것이 허무한 줄을 항상 관찰해라고 하는 게 차제로 비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제로 차제로. 그래서 몸으로는 어떻게 관찰하느냐? 이 4대 육신은 독사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입히고 미기고 길들여도 영원히 내 뜻을 따라주지 않냐고 기어이 나를 죽이고야 만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고 말이야. 우리는 일생 동안에 이 육신 종로로 타다가 한없는 악업만 짓고 좋은 일은 극히 드물어요. 결국 그럼 무슨 짓만 했느냐? 이 4대 육신 종로로 타다가 내가 지옥 가는 짓만 하게 됐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행하는 자는 이 4대 육신을 조복하는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돼. 되도록이면 말 안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조금만 피곤하면 들어 누워주고, 들어 누우면 잠재워주고, 잠재워주고 일어나면 배고플까 싶어서 미기주고 마시주고 오만 용천다거든. 그래서 또 사우나 가서 가두자. 혹시 또 안 될까 싶어서 또 춤추러 가줘야지. 또 심심하다 하면 또 고드러 쳐줘야지. 그래 또 안 되면 차 타고 힝 어디 가든 산천 구경시켜줘야지. 이래가지고 할짓 안 할짓 몽탕이 몸 종로로만 하다가 결국은 이 육신은 썩어서 죽어버리거든. 그러니 이게 육신은 무엇의 근본이냐? 모든 재앙을 불러들이는 장본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다 우선에는 이 눈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요. 요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다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해. 왜 고통이냐? 어쨌든 좋은 거 받아들이려고 하지,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좋은 거 미기주려고 하지, 좋은 거 찾다가 보니까 항상 괴로움만 딱히 마련이고 좋은 거 다 해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을 출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흥청망청 연애를 날이면 날마다 베풀었어.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나중에는 한밤중이 되니까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그저 다 그자로 다 쓰러져 버린 거야. 그래 부처님을 부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인간의 여흥이 그 말이야. 인간의 즐겁다고 하는 모든 놀이는 결국은 적골 저 모양을 만들어내구나. 여러분들 큰 연애 석상을 하면 마치고 난 뒤치다거리가 어찌 됩니까? 그렇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몰골이거든. 그래 우리 인간사가 그런 지로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벌써 깨달아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재미라든지 세상에 어떤 욕망도 부처님은 조금도 탐착하지를 않았었어. 그러니까 뒤에 후일에 남긴 말들이 있어. 적어도 만성천자의 자리를 침을 뱉고 떠날 수 있는 부처님의 그 자세는 망고의 모범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떨어진 신짝도 혹시나 아까워가지고 도로 주워 놨거든.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사니 어찌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지요. 마음은 항상 무상하다 그렇게 말해. 우리 마음은 그저 갈 때같이 이랬다 저랬다 허무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한 것 생각할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은 전부 다 좋은 생각을 내건 나쁜 생각을 내건 나온 놈은 무조건 허무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안 내고 사노? 그렇게 그게 항상 의심이 들 겁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마음을 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참말로 진실한 마음, 올바른 마음을 내는 것은 그게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법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개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거기에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낱낱이 차제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걸식에다가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걸식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을 털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지요. 무엇을 털어버리냐? 옳지 못하고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은 모조리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걸식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탐착을 내버리고 애착과 집착을 버릴 수 있는 것을 걸식의 근본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자기 집에서 밥을 끓여 먹고 하면은 애착만 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절에서 절대로 밥 해먹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밥 바릇대를 들고 나가버리니 누가 애착 부리고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들 집안에 있으면은 요것은 몸에 좋고 요것은 어디에 좋고 하면서 좋다고 하는 것만 자꾸 갖다 주워 먹으려고 하니 그게 바로 애착의 발로다. 애착의 근본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마지막으로 한이본체라고 했지요. 본체에 돌아왔다고 되어있지요. 그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관찰해 나가면은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자기의 본 성품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4대 육신은 허무하다. 항상 고통의 근본이요 재앙의 근본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다 고통이요. 우리 마음은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고 세상 바깥의 인연은 전부 다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이 다음에는 없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관찰하니까 모든 애착과 집착을 다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걸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성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걸식의 근본 뜻이 이제 되는 것이지요.